안녕하세요. 아젤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그동안 또 제가 사느라 바빠서, 애들 가르치느라 바빠서, 그동안 또 수업을 등한시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모두 다 지금 집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르칠 게 없다. 수학은 언제 올라오느냐.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게으름을 사갖고죠. 앞으로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이 무려 한석 달쯤 됐더라고요. 진짜 죄송하고요. 그때 제가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나눗셈의 응용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석 달이나 지금 공백이 있었으니까 곱셈의 응용까지는 날고 긴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나눗셈 응용, 그리고 나눗셈 응용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을 때는 제가 덧셈과 뺄셈을 암산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들과 같이 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혼자 보신다면 그걸 숙지를 하신 다음에 아이와 계속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왜냐면 수학은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이틀 퇴보하는 과목이라는 거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시간표를 짜요. 아침에 시간표를 짜고 그리고 사실 얘는 프랑스어하고 얘는 뭐 수학하고 얘는 또 저쪽에서 그림 그리고 이러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저는 셋다 수학 시간, 프랑스어 시간, 영어 시간, 한국어 시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똑같은 시간대에 레벨은 다르지만 할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은 의욕에 차서 막 엄마가 의욕에 차니까 오늘 한 시간을 막 시켜요. 그리고 내일 또한 시간 시켜요. 그렇게 하고 애랑 싸워요. 3일째 되면 엄마도 귀찮아요. 싸우기 귀찮고 애도 뭐 의욕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 30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건넙니다. 오늘은 쉴까? 그러고 건너고 그 다음날 되면 또뭐 슬그머니 습관이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으냐면 수학을 20분 해요. 20분 하고 놀려요. 한 20분 또 놀게 하고 또 불러요. 그러고 또 수학 20분 해요. 그러고 또 놀리고 그런 식으로 연령대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한 8살까지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조금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다든지 연필 끝에 이렇게 막 집중을 하고 있다든지 갑자기 냉장고를 가본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이제 더 시켜봤자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탑하고 한 20분 놀게 해줍니다. 놀게 해주고 다시 불러요. 다시 부르고 또 그다음 걸 다시 나가보고 이러면 집중력이 꺼졌다가 다시 살고 꺼졌다가 다시 살고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물론 하루가 너무 길고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많이 했는데 하루는 다안 갔어요.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줄넘기도 하시고 훌라후프도 하시고 뭐 어쩌겠어요.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침 시간에는 꼭 수학을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피곤해지고 나서, 오늘 하루 다 갔네? 그럼 수학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침에 했을 때 80점 맞을 수 있는 애가 오후 4시에 시켜보잖아요? 60점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시고, 그리고 하는 것도 요령껏. 엄마와 아이와의 그 밀당, 그게 수학 공부에서도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나눗셈의 응용을 한번 나가볼게요. 나눗셈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구구단을 알고 있으면, 자, 7 곱하기 4가 28이다. 알잖아요. 그러면 28 나누기 4는 7이다. 혹은 28 나누기 7은 4다. 이렇게 되는 게 나눗셈의 기본이죠. 그런데 그 기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본다는 것은 뭘까요? 시험은 변별력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꼬아서 내게 돼 있어요. 할머니는 참기름 16리터를 뽑으셔서 병 4개에 나누려 하신다. 한 병당 몇 리터씩 담으면 될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응용이죠. 일단 할머니가 몇 리터를 가지고 있다? 16리터. 16리터를 가지고 있는데 병몇 개에 나눈다? 4개예요. 자, 4. 4병에 나눌 거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요. 수학을 풀잖아요. 수학을 풀 때는 항상 연습장 옆에 놓고
핵심을 씁니다. 이건 지금 국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수가 키포인트가 되느냐 그걸 뽑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키포인트가 되는 건 뭐였죠? 16리터. 그리고 몇 병? 4병. 이게 왜 응용 문제냐고요? 어른이 봤을 때는 뭐 16 나누기 4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애들은 헤맵니다. 왜? 모르는 단어가 있으니까. 뭘 모르느냐? 리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이거에서 막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리터는 어차피 좀 이따 배울 거지만 16리터에서 리터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해줘야 돼요. 그냥 우리는 16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다. 그리고 4병에 나눌 거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16리터가 있는데 그거를 나눠서 4병에다가 골고루 똑같이 나눠 담아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나눗셈의 응용이 나오겠죠? 뭐죠? 16 나누기 4 해서 4리터씩 나눠 담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리터를 아직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다? 답을 쓸 때 리터를 써줘야 된다. 깐깐한 선생님은 리터를 안 쓰면 빵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빵점 처리예요. 왜? 이게 지금 4만 써놨어요, 만약에? 그러면 리터인지, 밀리리터인지, CL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는 끝까지 꼼꼼하게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한 단어도 놓치면 그거는 빵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나눗셈 응용 끝에 팁으로 덧셈과 뺄셈 암산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간단해요. 원래 어른들은 맨날 이렇게 일상 속에서 동계산을 하거나 뭘 지불하거나 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암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난 암산을 되게 잘한다. 그리고 원래 잘했던 것처럼. 그래서 애들이 암산을 빨리빨리 못하면 답답하고 너 왜 이거 못하냐고 그렇게 나오지만 걔네가 만약에 물어봐요. 그래서 암산을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그냥 하면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덧셈이나 뺄셈이나 암산을 할 때 훈련이 되어 있어야 결국은 나중에 우리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암산을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암산을 하는 게 뭐 웬만한 두 자리나 세 자리까지 곱셈이나 나눗셈까지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머릿속에 연습장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계산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마치 연습장에 있는 것처럼. 62 더하기 27 해보자. 뭐 바로 되겠지만 한번 쪼개주죠. 어떻게? 62 더하기 20 더하기 7. 왜냐면 이렇게 0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쉽거든요. 62 더하기 20을 먼저 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82. 거기다가 다시 한번 7을 더해준다. 그래서 89가 된다. 암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분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를 한 다음에는 이제 단위들, 길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나눗셈을 했다는 것은 이제 분수를 해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분수로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주 기초적인 분수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빨리 심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굳건하게 잘 이겨내고 이 시기를 우리가 정말 소중한지 몰랐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 시기에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